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지난 시간에 공부한 거 책을 한번 이렇게 보면서 한번 뭘 공부했는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총칙 한번 정리하고 이제 물권하고 계약 얘기를 한번 해 볼게요. 자, 총칙 들어가면은 주체가 있고 객체가 있고 뭐가 있었다? 변동. 뭐다? 보세요. 이제 뭐가 있고요. 주체가 있고 뭐가 있다. 객체가 있고 뭐가 있다. 변동이 있다. 이렇게 설명드렸었죠. 그럼 권리가 변동하는 원인을 뭐라고 그랬어요? 몸동작. 일정한 뭔가 행위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 권리가 변동하는 그 행위를 우리가 무슨 행위다? 법률 행위다.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 세상의 행위가 두 가지라 판단한다면은 법률 행위인 것하고 뭐다? 아닌 것. 이렇게 두 가지로 뭐 해볼 수 있다? 나눠볼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얘기죠? 가정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요거 이다 아니다 나누는 뭔가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기준이. 그 기준이 뭐다? 별. 별을 뭐라 하죠? 우리가 의사 표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렇게 요렇게. 이게 딱 총칙을 공부하려면 이게 딱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됐어요? 그러면 권리변동, 법률행위 뭐다? 의사표시. 그래서 제가 이걸 갖다가 위로 올라가지 말고 어디로? 밑으로 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제 책 가면 나중에 책이 나오면 총칙 들어가면 나중에 1편 총칙 들어가면 1장이 권리변동이라 나오고 2장이 법률 행위가 나오고 3장에 뭐가 나온다 이렇게 나와요. 이해됐어요? 그럼 책 순서가 어떻게 된다고요? 1장, 2장, 3장이니까 그죠? 그래서 1장, 3장. 그러면 법률 행위 몸으로 표현해 보세요. 법률 행위? 법률 행위 뭐죠? 몸으로 이거 하나 쌍방이 합동이 있었잖아요. 그럼 이런 글자들 한번 찾아보자는 얘기예요. 책을 이제 펴놓고 그죠? 그럼 책 한번 펴보세요. 책 펴볼까요? 자, 페이지 PC면은 맨 첫 페이지가 뭐가 있을까요? 191페이지 볼까요? 몇 페이지요? 191페이지 가시면 총칙 들어가서 제 1장이 뭐 돼 있어요? 권리변동과 뭐 있어요? 여기서는 이렇게 돼 있는데 나중에 책 들어가면 바뀌어요. 어쨌든 제목이 뭐가 나와 있어요? 여기. 요 단어가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그럼 이게 뭐예요? 몇 페이지 있어요? 페이지 191페이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법률행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법률행위 거기도 똑같이 191페이지가 있는데 자, 넘겨볼까요? 법률행위가 있는 곳이 어디쯤 나올까요? 195페이지 가보세요. 몇 페이지요? 페이지 195페이지 가면 맨 밑에 법률행위 분류가 나올 거예요. 그죠? 거기 단독행위 나와요. 반가워요? 안 반가워요? 아니, 여러분들 지금 이 기초과정이 그 책 순서 따라서 가르치는 게 아니고 앞으로 뭘 해야 되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지 방향을 설정해 놔야 돼요. 아셨어요? 그러면 기초를 쌓는 방법은 먼저 뭐야? 듣는다는 거예요. 듣는다. 예? 들으면 내가 말을 먼저 하면 안 되잖아요. 뭐 듣고 그 다음 어떻게 하는 거야? 들은 다음에. 들어가지고 이해를 해야 될 거 아니야. 듣는다가 뭐냐면 스스로 뭐 된다? 스스로 납득이 돼야 돼요. 스스로 뭐 한다고요? 아, 그렇지. 이렇게 납득이 돼가지고. 그 다음 뭐요? 말한다. 뭐 한다?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들은 걸.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책을 뭐 하는 거예요? 본다는 거예요. 책을. 본다는 거예요. 뭐 한다고요? 보고 뭐 한다? 이제부터 보고 이제 뭐 한다? 쓴다. 이런 과정을 지금 겪으려고 노력하시라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모두 필요 없어요. 듣는 것도 필요 없어. 말할 필요 없어. 그냥 무조건 써요. 그냥.
대부분 수험생들은 이 쓰는 것에 너무 뭐하기 때문에 집착하기 때문에 나중에 뭐예요? 본질이 바뀌어 있는 거예요. 본질이 뭘까요? 공부했으면 이해가 목적인데 자꾸 쓰다 보니까 되는 거예요. 이게 습관이 되면 시험 끝날 때까지 외우고 외워야 되겠어. 그래서 뭐다? 들어서 이 납득이 되려면 이걸 뭐 하는 거야? 이거 우리가 뭐라 그래 이걸? 이걸 이해가 돼야지 그다음에 뭐요? 뭐 말을 하든지 할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11월, 12월 이게 다음 달 시험 보는 게 아니고 내년 언제? 10월에 시험 보는 과목이라고요. 그럼 천천히 뭐 해야 된다? 마음에 좀 여유를 갖고 천천히 스텝 바이 스텝 해야 되는데 욕심들이 많아가지고 한 방에 끝내려고 그래. 절대 한 방에 안 끝내. 그러니까 욕심내지 말고 뭐 한다? 자, 거기 보니까 이제 법률핵이라는 단어를 보니까 얼마나 반가워. 예? 여러분들 가슴속에서 보고 싶은 사람을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그 만났을 때그 감격은 뭐야? 이루 말할 수가 없잖아요. 똑같아, 이것도. 내가 이 듣고 했던 이 글자를 갖다가 어디서? 책으로 만나러 간다는 그 설레임. 책을 보는데 설렘이 있어야 되는데 책볼 때마다 짜증나면 자꾸 어떻게 돼요? 아니 자꾸 여러분 책볼 때마다 아 자꾸 짜증이 이렇게 쌓이면 자기도 모르게 이 책을 볼 때마다 거부감이 와. 사람도 그렇지 않아요? 어느 순간부터 믿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잘알거 아니에요? 아 꼴보기 싫어. 꼴보기 싫어. 자꾸 이렇게 하면 어떻게 나중에? 그 사람 아니 꼴보기 싫다는 그 생각을 막 갖고 있다가 누가 와서 그 사람 이름만 얘기해도 뭐야? 아, 그만이야? 아, 그 사람 이름 왜 얘기냐고 확 짜증나잖아요. 공부도 그런 거란 말이에요. 책도 아, 이게 천천히 이걸 이책 펴는 게 즐거워야 되는데 자꾸 볼 때마다 아, 이게 뭐지? 아, 이게 뭐지? 자꾸 이렇게 되면 나책 보는 게참 싫어져. 그러니까 뭐 한다? 말을 충분히 뭐 하고 자꾸 글자를 생각냈잖아요. 그게 딱 눈에 봤을 때, 아, 여기 있네. 거기 단독해란 말 있잖아요. 그죠? 다음 또뭐 있어요? 다음 페이지 넘기면. 네? 2번, 계약 있어요? 계약 있죠? 3번은 뭐죠? 합동행위죠? 그러니까 195페이지, 6페이지에 뭐가 있는 거예요? 네? 195, 196페이지 여기 뭐가 있는 거예요? 드디어. 법률행위 뭐 있었다? 하나. 둘, 셋. 그죠? 그럼 우리는 주로 단독행위로 살아가요? 계약으로 살아가요? 합동행위로 살아갑니까? 우린 계약이에요. 약속, 서로 마음이 맞아야지 뭔가 이루어져요. 내 마음대로 된다, 안 된다? 단독행위는요, 내 마음대로 하는 거야. 상대방 동의받을 필요 없어. 내 마음대로 일방적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 살면서 여러분들이 일방적으로 할수 있는 게몇 가지나 돼요? 내만 할수 있는 게 뭐가 있어? 없잖아. 그러니까 남자분들은 내만 할수 있는 게뭐 있어요? 아니, 남자들은 내 맘대로 할수 있는 게뭐 있어? 이거. 아니, 담배를 왜 펴요? 내만 할수 있는 게 밖에 없어. 그렇잖아요. 피고 뭔지 예를 든 거지만. 어쨌든 단독행위보다는 뭐다 우리는? 계약. 그죠? 그럼 계약이란 말은 여러분들이 사실은 어디서 주로 나오는 걸래? 3편. 채권, 계약이 있잖아. 그죠? 이제 그걸 이제 공통적인 것을 앞에서 뽑아낸 거예요, 총칙은. 그러니까 법률행위, 다, 그죠? 인 것, 아닌 것. 그럼 거기 분명히 뭐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들? 195페이지. 2번에 1번은 뭐라고 돼 있습니까? 2번에 1번 뭐라고 돼 있어요? 큰 2번, 법률행위 분류 있죠? 동그라미 1번 제목이 뭐예요? 의사표시 뭐라고 돼 있어요? 개수라고 돼 있잖아요. 뭐라고? 개수. 뭐 개수? 이거 나왔잖아, 지금 이거. 그러니까 뭐 개수 가지고요. 별 개수 가지고 나눴다 그 얘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별 하나짜리가 이렇게 돼 있으면 뭐라 하면 되고 여기 들어가서 단독해 하면 되고요. 이게 별두 개짜리 마주 보는 건 뭐라 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 계약하면 되는 거고, 아주 독특한 거 있죠? 하나 또, 이런 거, 이런 거. 이거 뭐라 한다?
그림 보세요. 그림 딱 맞지 않아요? 하나, 요거 박수. 야, 나란히 하는 건 뭐예요? 합동행위. 그러면 이게 법률행위 분류했을 때 공통적인 것들은 전부 다 뭐가 들어가 있다? 별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별이 안 들어가 있는 법률행위 아닌 것도 있겠죠. 그죠? 나중에 보면 돼. 일단 키워드는 뭐다? 법률행위란 말이에요. 그럼 키워드가 뭐다? 별이죠, 별. 무슨 표시? 의사표시. 그럼 의사표시에 문제가 있으면 법률행위도 문제가 있고 권리변동도 문제가 생길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넘겨보세요. 뭐 다른 거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그런 게 있는 거니까 계속 넘겨보세요. 넘기다 보면 204페이지 가면 몇 페이지요? 몇 페이지 가면? 204페이지 가면 뭐가 나와요? 의사표시가 별명이 뭐예요? 별. 별이죠? 그럼 그치, 반갑잖아요. 야, 의사표시 반갑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들었던 용어가 이렇게 머릿속에 맴돌다가 책을 찾아가서 보니까 거기 있다. 그럼 반갑다. 아, 반가워 어떻게 돼, 사람이? 저절로, 저절로. 업돼서 뭐야? 지극정성으로 뭐할 거예요? 좀볼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 1장, 2장, 3장 중에서 정말 여러분들 중요한 데는, 제일 중요한 데가 어디겠어요, 여러분? 아니, 1장 2장도 아니라고. 몇 장? 그러면 공부할 때 어디다 초점을 두고서, 총칙은 뭘 정복한다? 요 의사표시를 갖다가 뭐 한다? 아, 의사표시를 뭐요? 내 것으로 만드는데 뭐 한다? 집중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 원리를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권리변동 쭉 하고 되고 읽어대고 읽어대고 뭔지 못 알아들어. 그냥 계속 읽어. 그러니까 쓸데없이 어디에 많이 힘을 써요? 여기 힘다 빼고 여기 가서는 뭐예요? 아유, 힘들어. 그럼 어디다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노래도 있잖아요. 강약, 중간약, 강약 뭐 있잖아요. 그죠? 리듬을 타야 될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디에 포인트를 두는 거예요? 여기다 초점을 딱 두고서 공부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사표시 들어가면, 자, 의사표시 거기 민법 규정 있죠? 자, 1번 뭐라고 됐습니까? 1번 의사표시 불일치 형태로서 뭐가 있고, 진위 아닌 의사표시, 무슨 표시, 통정허위 표시,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두 번째, 하자 있는 의사표시의 형태로서 뭐가 있다? 사기 강박이 나왔네요. 그럼 여러분들 의사표시 어떻게 한다? 의사표시. 네? 제가 이거 의사표시 떼내면, 의사표시 내면 기억나요? 의사표시 몸동작 한적 있어요? 없어요? 에? 어떤 거? 처음에 다리 하나 쓴게 뭐였었어요? 하나니까 하나 단독의 표시. 두 개는 통정의 표시 있죠? 이거 착오, 이거 사기죠? 그럼 거기 보시면은 1번에 보시면 거기 진이 아닌 의사표시 나왔잖아요. 그죠? 그게 뭘까요? 그게 단독 허위표시라는 얘기예요. 진이 아닌 의사표시. 밑에 안 읽어요, 제가 왜? 그 지금 읽으면 여러분들 또숨 넘어가니까. 그럼 거기 1, 진이 아닌 의사표시 있잖아요. 그러면 의의 2번 체킹하세요. 의의 2번. 아니, 밑에 1번. 진이 아닌 의사표시 가로 1번에 의의 있죠? 의의 동그라미 2번 있잖아요. 네? 2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진이 아닌 의사표시는 표시와 다른 진의를 마음속에 부려한다는 의미로서 심리유보라고도 한다. 진이 아닌 의사표시는 의사표시 불일치를 단독으로 하고 상대방이 있는 경우에도 상대방과 통정, 짜지 않는다는 점에서 후술할 통정의 표시와 다르다. 이런 점에서 진이 아닌 의사표시를 뭐라 한다? 거기 무슨 표시라고 돼 있어요? 단독의 표시. 자, 그러면 의사표시를 보통 이제 여러분들 시험 보는데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자, 두 가지 형태가 있네요. 의사와 표시가 뭐 하는 경우도 있고, 가장 바람직한 건 뭐겠어요?
의사와 표시가 뭐 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 일치. 반대말은 뭐죠? 의사와 표시가 뭐 하지 않는다? 일치하지 않는다? 자, 다음 2단계는 뭐죠? 이 불일치를. 표제가 뭐하고 하는 것? 알고 할 수도 있고 뭐요? 모르고도 할 수 있죠? 이 알고 하는 걸 뭐라 할까요? 우리 속된 말로. 아니지. 거짓말. 아, 거짓말 하는 거예요. 말하는 사람이 마음속에 아 이거 이 말하면 들통나니까 거짓말 하잖아요. 마음속 진위는 뭐예요? 원래 있다 해야 되는데 표시는 뭐예요? 없다. 이게 거짓말 할 수도 있잖아요. 거짓말 할 수 있잖아요. 그걸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알고 하는 게 바로 거짓말 아니에요. 그러면 책에다가 이거 갖다가 거짓말. 이래 쓸 수는 없는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그들만의 언어로 뭐라고 쓴 거다? 거짓 표시를 뭐라 한다? 무슨 표시? 허위 표시라고 얘기하는 거. 요것만 끝나면 돼. 그러면 알고 하는데 상대방과 뭐 할 수도 있고요. 상대방이 뭐 하고 할 수도 있고요. 혼자 할 수도 있고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혼자 할 수도 있고 뭐 할 수 있는 거 상대방하고 짜고 할 수도 있잖아요. 이 혼자 하는 것을 뭐라 한다? 단독. 짜고 하는 것을 어렵게 표현했잖아요. 통정. 그러면 여러분들 모르고 하는 게 뭐예요? 모르고 하는 게? 응? 뭐라는 게 뭐예요? 착오예요. 착오. 그러면 의사표시 불일치를 일치하는데 문제가 있는 걸 뭐라 한다? 예? 하자가 있는 의사표시가 있다. 그게 바로 뭐다? 뭐가 들어와서? 뭐가 들어와서? 사기가 들어와서 일치해서 들어갔다가 나중에 사기를 알게 되겠죠. 그러면 의사표시 고장 생긴 게 뭐예요? 거기 보세요. 맨 위에 박스에 1번 제목이 뭐예요? 아니 맨 위에 박스 1번. 의사 표시 불일치 있잖아요. 자 여기 나오고 이거 여기 있죠 이거. 의사 표시 뭐다? 불일치 형태로서. 자 거기 뭐 나오고 있습니까? 무슨 표시? 진위. 이게 아니야 이거 이 107조. 몇 조? 진위 아닌 의사 표시를 단독의 표시란 말이에요. 그 다음 몇 조 있어요? 108조 뭐가 있고 통정의 표시가 있고요. 그 다음 109조 착오가 있고요. 그 다음에 2번 가서 하자 있는 표시 여기 있잖아요. 여기 하자 표시 몇 조가 있다? 여기 110조 뭐가 있다? 사기가 있다. 이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 제목을 머릿속에 뭐 한다? 제목이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아셨습니까? 그러면 순서가 보세요. 예쁘게 이렇게 모양이 가지 않아요? 이렇게? 이렇게? 예쁘잖아 그림이. 107조 몇 조? 108조 109조 몇 조? 110조. 이걸 어떻게 내 몸에 익힌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요거 할 때 어떻게 하고요? 단독을 표시하고 두 개 하면 이거 차고 사기. 그러면 이 허위 표시만 잘 공략하란 말이 일단. 그럼 효과가 있어요 없어요? 효과가 있죠. 그럼 여러분들 혼자 허위 표시하게 되면 뭐라고 돼요? 네? 아니 이제 효과가 나오는데 요거는 네? 원칙은 짜고 한 게 아니잖아요. 혼자 했잖아요. 그러니까 원칙 상대방이 모른다고 가정하면 일단은 상대방을 보여야 되니까 뭐다 원칙 유효로 갔다가. 응? 다만 예외적으로 상대방이 뭐 한다는 것을 알았다 또는 뭐야 알 수 있었다면 뭐로 가죠? 무효로 가요. 결과만 얘기하는 거야 지금. 그러면 짜고 했어요. 상대방 알고 있죠? 그러니까 뭐다? 이유가 없어. 뭐다? 무효다. 다음 차고 가니까 차고는 또 희한하게 뭐다? 예? 무효란 말 안 쓰고 무효란 말 안 쓰고 뭐 쓴다? 취소할 수 있다.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사기도 가보니까 뭐란 말을 안 쓰고 뭘 쓴다?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거기 볼게요. 그럼 이제 200,
5페이지 보세요. 몇 페이지요? 205페이지 가면 거기 효과 나와요? 원칙 뭐라고도 있고, 유효, 예외 뭐라고도 있고, 무효. 뭐 다른 거 보지 마세요. 그것만 보면 되는 거예요. 자, 다음 페이지 108조 가보세요. 206페이지 넘기시면 3번의 효과 1번 보세요. 3번의 1번의 기억. 당사 사유는 언제나 뭐다? 무효. 밑에 거안 있습니다. 그냥 결과만 보란 얘기예요. 그럼 거기서 지금 원칙, 이거 예외 뭐 어쨌든 효력은 무효, 무효야. 고장 생기면. 근데 제가 착오하고 사기는 안 집어넣었어, 여기다. 나중에 공부하면 되는 거니까. 중요한 건 뭐다? 처음 할 때는 이걸 잘 공략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러이러한 내용이 있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넘겨볼게요. 208페이지 지나서, 대리 지나세요. 괜찮아요. 너무 상관없어요. 자, 그럼 이제 219페이지 가면 몇 페이지요? 자, 219페이지 가면 드디어 거기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네? 219페이지 가면 드디어 뭐가 나와요? 뭐가 나온다? 무효와 뭐가 나온다? 뭐가 나와요? 무효하고 취소 나오죠? 그러면 거기 219페이지 잘 보시면 박스가 3개가 있죠. 박스 3개 밑으로 가시면은 의사 표시를 보세요. 보여요? 의사 표시가 뭐 한다? 일치해야 되고요. 뭐가 없어야 돼요? 하재가 없어야 되잖아요. 근데 보니까 오른쪽 가니까 의사 표시가 뭐 하나? 불일치 있죠? 어머, 거기 무슨 표시라고 했어요? 비. 비진이 표시 있죠? 이 별명이에요, 이거. 몇 조? 이 별명이야. 단독의 표시를 갖다가 또 뭐라 한다? 진이 아닌 뭐다? 의사표시. 거짓말하는 거야, 거짓말. 아닌 자 앞에 빼니까 뭐라고 한다? 비진이 표시라고 돼 있잖아요. 그렇고 오른쪽 가니까 원칙 뭐라고 돼 있고, 원칙 유효라고 돼 있고, 예외적으로 뭐가 돼 있어요? 무효라고 돼 있죠. 그죠? 그 다음에 통정의 표시는 뭐라고 돼 있어요? 무효라고 그대로 돼 있죠? 다음, 착오는 취소할 수 있다. 취소 다가 아니고 뭐다? 취소 가능, 취소할 수 있다. 그 얘기죠? 또, 밑에 하자가 없어야 되는데 하자가 있어. 사경박에 뭐할수 있다? 취소 가능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총칙은 결론적으로 무슨 사유하고 무슨 사유를 구별하는 거다. 무효인지 취소할 수 있는 건지 그거 구별하는 것을 출제자들이 묻겠다 그 얘기예요. 제가 얘기했죠? 나중에 책이 나오면 그건 뭐예요? 자동차 부품 설명서야. 책이 나오면 뭐라고요? 처음부터 부품마다 다 이름이 있을 거 없을까요? 그 부품 이름을 다 펼쳐놓은 거야. 그럼 우리는 그 부품 이름을 외울 필요가 없잖아요. 일단 자동차 뭐 해가지고 조립을 해서 키 들고 시동 걸고 내가 원하는 거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게 이게 목표 아닙니까? 그러면 자동차 부품 제목을 외우려 하지 마시고 자동차를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또 자동차 움직이다 보면은 중요한 기능은 몇 가지는 알아야 돼, 몰라야 돼. 그때만 가서 뭐 보면 돼? 그때 부품 가서 뭐가 있는지 한번 보고, 아, 요 부품하고 요 부품은 굉장히 중요한 부품이구나. 뭐요 정도에서 알아두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원리를 모르니까 민법을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하려다가 결국 뭐예요? 못해요. 그러니까 원리를 알았는 얘기예요. 그럼 거기 취소, 자, 취소 가능 색깔 칠해보세요. 어디에도 있어요? 네? 맨 위에 올라가니까, 어머, 거기 행위 무능력이라고 돼 있어요? 네? 이제 요 명칭이 이제 자꾸 바뀌는데 상관없습니다. 자, 거기 행위 무능력에다가 제한 능력자라고 쓰세요. 썼어요? 제한 능력자, 취소 가능 있죠? 그러면 그세 가지가 뭐예요?
미피피죠. 미피피가 뭐라고 써요? 미성년자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오, 그러면 이제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딱 세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결국은. 예? 취소 사유만 기억하고 나머지 거 모를 때는 이제 밀고 가는 거야. 무효 사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다시 총칙은 뭐만 취소할 수 있는 것 세 가지만 기억하고 나머지 건 모를 때는 무조건 뭐다? 무효 사유. 그럼 여러분들 여기 미피피가 뭐예요? 미피피 제한 능력자예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겠네. 자, 이렇게 차고 있었죠. 이게 뭐예요? 사기죠. 그 다음에 손 이렇게 봐요. 이게 미피피야. 미피피. 그럼 뭐죠? 차고, 사기, 미피피만 뭐고? 취소고. 나머지 건 전부 다 뭐로 간다? 무효로 간다. 바로 문제 들어갑니다. 했던 거예요. 자, 시험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무의식적 불합의. 무의식적 불합의. 자, 취소할 수 있다. 맞을까, 틀릴까? 아니, 왜? 아니, 뭔지 모르잖아. 아니, 무의식적 불합의가 뭔지 모르잖아요. 아니, 무의식적 불합의를 공부해본 적이 없어. 근데 취소할 수 있다고 나왔어. 그럼 단어는 모르겠지만 내가 알고 있는, 확실히 알고 있는 건 뭐가 확실해요? 이거하고, 이거하고, 미피피, 요것만 뭔데? 취소를 알고 있는데 갑자기 무의식적 불합의가 취소할 수 있다 그러면 뭔가 아닐 것이다 라는 추측할 수 있는 거 없는 거예요? 있죠. 공부 그렇게 하는 거야. 자, 오표시 무예, 취소할 수 있다. 맞을까, 틀릴까? 틀려요. 왜요? 뭔지 모르지만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라고 판단되니까 틀렸을 것이다. 뭔지는 몰라. 근데 답은 맞출 수 있어, 없어? 그게 공부하는 요령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다? 착오하고 사기하고 미피피 이것만 뭐 할 수 있는 거고 취소할 수 있다라는 얘기고 잘 모를 때는 그냥 뭐로 가자? 뭐로 가자? 물론 이제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럼 어쨌든 찍을 수도 뭐한다? 미피피 착오 사기만 뭐 할 수 있는 거고 취소할 수 있다 하면 답 맞힐 확률이 높아진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무효 사유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뭐가? 무효. 이게 뭐에 가는 거예요? 총칙. 그러면 취소할 수 있다는 얘기는 결국 어떤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취소할 수 있다는 얘기는 할 수도 있고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무효, 지금 무효하고 뭐 취소 있잖아요. 그러면 무효의 반대말은 원래 뭐예요? 아니, 무효의 반대말은 원래 뭐예요? 유효입니다. 유효, 유효. 그죠? 없으면 있을 위안이에요. 그럼 취소는 뭐냔 말이야. 취소는. 취소는 이거 이 헷갈리는 거야 이게 지금. 그래서 나중에 무효를 보니까 무효가 두 가지가 이렇게 나올 거야. 나중에 이렇게 1번, 2번. 유효도 3번, 4번이 나올 것이다. 그래서 이게 나중에 보니까 불확정 확정 해보세요. 불확정 확정. 확정적이지 않다를 뭐라 한다? 불. 그러니까 뭐야? 불확정 확정, 불확정 확정 해보세요. 불확정 확정, 불확정 확정. 그럼 1번에다 쓰면 뭐 얘기해? 네? 불. 불. 확정. 그럼 뭘까 이게? 무효. 불확정 뭐라고요? 무효. 그럼 2번은 뭐겠어요? 어렵지 않죠. 무효인데 무슨 무효다? 확정적 무효다라고 얘기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럼 3번은 뭐가 될까요? 그렇죠. 얼마나 이게 수학 같아요. 이게 민법이 불확정 뭐다? 유효라고 쓰시면 되겠죠? 그럼 4번은 뭐겠어요? 4번은 뭐다? 확정 유효입니다. 그러면 취소라는 얘기는 뭐란 얘기는? 도대체 그러면 취소가 무효 소속일까 유효 소속일까 한번 물어봅시다. 그것만 대답해 보세요. 취소는 무효 소속일까요? 유효 소속일까요? 그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제 2, 3, 4, 나 숫자도 외웠어요. 어제 뭐 2, 3, 4. 어제 반대한 사람이 5 이렇게 돼 있다면서요? 7은 뭐죠? 뭐요? 그거 보세요. 국회의원도 뭐야? 그 동그라미, 저 가하고 이거 하는데도 뭐 일부러 볼 수도 있겠지만 실수하는 사람도 있어 없어요? 국회의원이면 잘 배웠을까 안 배웠을까? 근데 왜 무효가 왜 나와? 장난쳤 거나 뭐야? 뭐 문제 있거나 둘 중 하나 같지. 그러면 이런 게 하나, 이 잘못한 게 전부 다 여러 사건이 있습니다만은 그 최순실, 그죠? 딸내미 이름 뭐야? 정 누구 있잖아. 예. 이 친구가 무슨 무슨 대학에 뭐 했다가 대학에 뭐 해서요? 입학해서 학년 다녔을 거 아니야? 1학년 다니고 몇 학년인지 모르겠네. 뭐 다녔다 가정합시다. 그럼 이렇게 다니다가 만약에 보니까 학교 뭐야? 제대로 출석도 안 하고 이상하게 다녀가지고 막 학점 주고 그랬으니까 문제 있으니까 교육부에서 뭐야? 입학을 뭐 하시오? 학교 요구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학교도 쪽팔려가지고 뭐야? 더 이상 안 되겠다. 뭐, 이걸 뭐 하겠다. 지금 또 누구도 또 지금 뭐 하라고 그래, 지금. 누구? 장, 정인가? 누구지? 조카 누구요? 있어. 근데 그 친구도 거긴 또 와이대야 또. 와이대 또뭐 제대로 세 번이나 경험하고 나한테 졸업했느냐 또 해가지고 또 이것도 때리려고 그래. 그러면 이렇게 입학이 취소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취소를 하기 전까지는 뭐예요? 지금까지 다닌 건 유효했어요? 유효하다가 입학을 뭐 하게 되면 취소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거슬러 올라가서 처음부터 입학하지 않았던 것을 봐야 되겠죠. 그러면 이 취소라는 것은 무효 소속이겠습니까? 유효 소속이겠습니까? 실제로 뭐 하기 전까지는 그래도 유효했었잖아요. 유효했다가 어디로 간 거예요? 무효로 간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취소라는 것은 소속이 어디가 아니고, 에? 무효가 아니고 뭐다? 유효했을 거란 말이야. 그죠? 그러면 1, 2, 3, 4 중에서 취소가 1번, 2번은 아닐 거 아니에요? 아니, 추측해 가는 과정이. 그러면 3번, 4번 중에서 어느 거겠어요? 그 당연히 뭐겠어요? 뭐겠어요, 취소가? 1, 2, 3, 걸르세요. 그렇죠. 답을 찍을 때 그렇게 생각하면서 찍는 거야. 아니, 입학해서 다니다가 학교 유효했었죠. 그래서 입학이 뭐가 되면? 취소가 되면 어떻게 돼요? 처음부터 다니지 않았던 것으로 할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단은 뭐 했다가? 일단은 유효로 갔다가 불확정 유효 들어가서 취소하니까 어디로 가는 거야? 일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뭐할수 있다는 것은? 취소, 할수 있다는 얘기는 can, 가능하다는 것은 실제로 뭐 하게 되면 취소하면 어디로 간다? 확정 무효가 되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취소는 이제 경우에 따라서 불확정이기 때문에 어디로 갈 수도 있고 일로 갈 수도 있고 또 어디로 갈수 있을까요? 일로 갈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취소는 1, 2, 3, 4 중에서 몇 번이다? 3번. 그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고 이게 뭐죠? 차고 사기. 이게 무슨 사유예요? 취소 사유죠? 야, 그럼 취소는 뭘까? 아, 그렇지. 무효가 1번, 2번이 있고 유효가 몇번 있다. 3번, 4번이 있다. 그죠? 자, 여러분들 사기다 취소죠? 예? 그러면 계약해서 사기를 처음에 알았을까 몰랐을까? 몰랐겠죠? 그럼 나중에 사기를 알게 되면 취소하고 싶죠? 그러면 실제로 뭐 하기 전까지는
취소하기 전까지는 미안하지만 그 계약은 뭐한 거예요? 유효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상태에 있는 거야, 이렇게? 불확정 유효 상태에 있다가 사기를 알게 되면 어디로 가서? 실제 취소해서 뭐로 만들 것이다? 확정 무효로 갈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해됐어요? 그러면 거기 취소할 수 있다는 저 얘기가 이제 잘 가보시면 이제 221페이지 가보세요. 몇 페이지요? 자, 221페이지 가시면 거기 뭐가 나옵니까? 네? 자, 거기 가시면은 맨 밑에 박스. 범죄행위 취소 있죠? 자, 숫자로 얘기하면 몇 번이에요? 3번이죠? 취소는 무슨 유효? 불확정 유효하네요? 무슨 유효? 불확정 유효죠? 네. 그러면 이제 그 밑에 보세요. 취소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취소 가능은 어디로 갈 수도 있고, 확정, 거기 보세요. 확정, 뭐 나오잖아요. 확정, 무효로 갈 수도 있고, 확정, 유효로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숫자를 해보세요. 책에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책에는 이렇게 되어 있잖아. 뭐라고? 무슨 가능? 취소 가능은 어디로 갈 수도 있고, 확정, 무효로 갈 수도 있고, 어디로 갈 수도 있다. 확정, 유효로 갈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 숫자를 얘기할까요, 제가? 그럼 이거 아니에요. 몇 번이? 3번이 몇번갈 수도 있고, 2번 갈 수도 있고, 몇번갈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책을 갖다가요, 책을 갖다가 이렇게 하면 이거 나오는 거잖아요, 이거. 이걸 이렇게 하면 취소는 1로 갈 수도 있고 1로 갈 수도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쉬운 총칙은 뭐가 포인트일 것 같아요? 취소를 내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무엇을? 취소를. 그래서 제가 지금 뭐예요? 아, 총칙은 이러이러 하는 것이 포인트다. 그럼 마지막 결론은 이제 여기 와서 마지막 승부가 여기 있는 거예요. 뒤에 무슨 내용인지 신경 쓰지 마시고, 아, 여기 요거하고 요거하고 뭐는 요게 예? 몇번 상태 있는 거예요? 3번 상태 있는 거예요. 몇 번? 그 3번은 어디로 갈 수도 있고 실제 취소하면 일로 갈 수도 있고 이제 취소를 포기하면 어디로 간다? 키워드 그거야. 총칙은 뭘 잡는 거다? 됐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아, 무효 반대말은 뭐다? 유효. 그럼 무효는 1번, 2번. 유효는 3번, 4번 있단 말이에요. 그럼 나중에 초점을 여기를 제대로 공부할 노력하시면 돼. 결국 지금 기초에서는 거기 있는 어디로 가는 순서만 머릿속에 기억해 주면 딱 좋아요. 시험 타겟은 몇 번이다? 3번이야. 됐죠? 그러면 또 여기 1번 있죠? 1번, 1번, 1번 뭐예요? 1번 제목이 뭐예요? 불확정. 무효도 어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거 나중에 이제 공부하시면 이제 묵권 대리라는 말이 나와요. 무슨 대리요? 무슨 대리? 묵권 대리라는 말 나와요. 묵권 대리.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페이지 가보세요. 페이지 가시면 214페이지 있을 거예요. 자, 214페이지 가시면 거기 무슨 대리 나오죠? 묵권 대리 나오죠? 대리권 없이 했을 때 뭐라 한다? 묵권 대리. 요 효과가 묵권 대리 옆에다가요, 점점점 하셔가지고요, 네. 불확정 무효라고 적어 놓으시면 돼. 무슨 무효? 묵권 대리. 아버지 본인 토지가 있는데, 페이지, 214페이지. 맨 위에 무슨 대리? 묵권 대리 있죠? 아버지 본인이 있는데 본인 토지를 망나니 아들이 대리권 없이 병한테 팔아먹었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그 망나니 아들이 대리권 없이 판그 매매 계약은 무슨 상태에 있다? 불확정 무효 상태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 그 아버지가 돌아와서 아들을 살리려면 뭐 하면 돼? 이 계약 내가 인정할 테니까 우리 아들 살려주시오. 그죠?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아, 이 애는 버렸으니까 네 마음대로 하시오. 나는 인정 못하오.
그럼 불확정 무효가 어디로 갈 수도 있고요. 불확정 무효가 어디로 갈 수도 있어요. 다시 볼게요. 똑같아요. 어디로 갈 수도 있고 확정 무효로 갈 수도 있고 이게 사실은 원판이에요. 옆에 4번이 똑같아요. 4번. 이게 돌돌 말려 있는 거거든요. 그럼 어디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리로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단계는요. 이게 무권 대리, 무슨 대리 나중에? 무권 대리하고 여기 뭐하고? 취소 있잖아요. 불확정유 있잖아요. 요 두 가지만 딱 잡고 착착착착 잡고 진행하면 돼요. 초점이. 그럼 여러분들이 아 자동차에서 중요한 데가 어디예요? 처음과 끝이 아니라는 얘기죠. 어디? 무슨 표시하고? 의사표시 가서 제가 몸동작을 했잖아요. 하고 미피피. 그것만 무슨 사유고? 취소. 그게 3번이야. 3번. 무슨 유효? 불확정 유효를 좀 제대로 공부하고 난 다음에 그죠? 또 불확정 또 하나가 남은 게 뭐야? 불확정 무효. 뭐? 무권 대리를 딱두 가지 이동을 딱 잡고서 계속하면 실력이 늘 것이고 그렇지 않고 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부품 외우기 시작하면 정신이 없어요. 그럼 됐어요? 기억할 수 있겠죠? 그래서 총칙은 고렇게 진행할 것이니까 그 제목을 한번 잘 기억해 뒀다가 이제 1월달에 기본사 공부할 때 거기다 좀 초점을 맞춰서 공부하시면 돼요. 자, 여기에 총칙 정리해 드린 거예요. 비밀 말씀드렸어요. 네. 잠수 있다가 이제 뭐야? 물권하고 뭐다? 채권 있죠? 그두 가지 비교를 해 드릴게요. 1표는 총칙이었고 2표는 뭐다? 물권. 3표는 뭐다? 채권. 포인트는 다른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3편 채권 계약에 매매를 해서 1편 총칙에 부동산과 동산이 있죠? 그러면 2편 물권에 무슨 권? 소유권 이야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총칙은 뭐에 관한 얘기예요? 총칙은? 총칙은 나중에 뭐야? 무효하고 뭐 따지는 거예요? 취소. 무효 취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3편 채권 매매하고 2편 물권이 왜 그런지, 총칙이 왜 저런 말이 나왔는지 또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잠시 쉬었다가 이제 두 번째 시간은 물권, 법정주의하고 계약자의 원칙까지 한번 얘기해 볼게요. 네, 잠시 쉬었다 들어가겠습니다.